주간 안전예보입니다. 등산로에 낙엽이 쌓이고 해가 지는 시간도 빨라져 자칫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 쉽습니다. 사고는 대부분 이름과 떨어져 길을 잃거나 어두워질 때까지 하산하지 못해 발생하는데요. 가급적 산행은 일행과 함께 안전한 등산로를 이용하고 해지기 전에 내려와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산악사고 위험률을 보면 경기 지역이 30, 부산과 강원, 전북과 전남 지역이 40, 특히 경남 지역의 사고 위험 지수가 50이므로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용품의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반드시 난방용품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사고 발생률을 보면 서울과 대구, 인천 등 6개 지역이 30, 울산과 충남, 제주 지역이 40입니다. 특히 충북 지역은 사고 위험지수가 50이므로 난방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산행 시 조난 예방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